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은 스트리핑 미용입니다. 이런 폭스테리어나 슈나우저, 화이트테리어, 스코티시테리어 같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미용법인데요. 일반적으로 자르는, 털을 자르거나 까는 미용이 아닌 털을 뽑는 미용을 말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들이 털을 뽑지 않고 스트리핑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미용을 할 경우 피부 질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털이 얇아지고 곱슬곱슬해지고 털색이 연해진다든지 이 아이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해치게 되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스트리핑 미용은 꼭 필요한 미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트리핑 미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스트리핑 미용은 일반적인 미용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털을 뽑는 미용을 말하는데요. 스트리핑 미용에 다소 생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뽑게 될 경우 강아지들이 아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이런 아이들의 털의 특성은 8주에서 12주가 지나면 털의 생명주기가 끝이 납니다. 그래서 보통 길게는 12주, 짧게는 8주가 지나면 이렇게 그냥 슥 뽑아도 죽은 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. 이번 시간은 스트리핑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카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카딩이라는 것은 이런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털을 빗어주는 걸 말하는데요. 이런 식으로 빗을 이용해서 털을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? 이거는 카딩 전용 도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스트리핑 나이프인데요. 스트리핑 미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. 특히 카딩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. 보여드릴까요? 카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을 잡은 오른손보다 왼손의 포지션이 매우 중요한데요. 속털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피부를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털을 뽑을 때와는 다르게 나이프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누여서 피부는 당기고 나이프는 누여서 보통 많은 반려인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집안에 무지하게 털이 날리는 건데요. 일반적으로 이 겉털, 뻣뻣한 겉털은 잘 뽑히거나 하지 않습니다. 속털이 많이 뽑히게 되는 건데요. 이런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날리는 속털의 양을 현저하게 무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왼손으로 피부를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엄청 나오죠? 스트리핑 견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2, 3일에 한 번씩 나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딩을 해주시면 날리는 털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스트리핑을 안 하게 될 경우, 클리퍼를 이용해서 미용을 하게 될 경우, 지금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스트리핑으로 관리를 하는 아이기 때문에 속털과 겉털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, 클리퍼를 이용해서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속털과 겉털의 차이가 없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다 이런 질감의 털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날리는 거거든요. 미용을 해야 거친 털을 만들 수 있어서 날리는 털의 양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스트리핑 나이프는 말 그대로 나이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. 꼭 조심스럽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왼손으로 피부를 당겨주셔야 하고요. 만약에 제가 왼손으로 피부를 안 당기게 되면 효과도 떨어지겠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살이 눌려서 찝혀서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. 반드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왼손으로 피부를 당겨주고 지금까지 카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카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속털을 제거해줌으로 인해서
앞털과 속털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스트리핑을 하게 될 경우 겉털만 잘 골라서 뽑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속털을 제거해줌으로 인해서 날리는 털의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털을 뽑아볼 텐데요. 스트리핑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